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죠.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더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고 다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을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감정과 지성은 이성은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금욕주의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죄죠. 금욕주의. 웃지도 않고 뭐 분노도 내지 않고 금욕주의도 사실은 성경이 가르침에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얼굴에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웃을 수 있는 얼굴의 근육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웃을 수 있는 근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웃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절제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 금욕적인 삶도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3등분 되어서 서로가 컨트롤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극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주 메마른 자고, 그야말로 기계고 로봇에 불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분노와 적당한 울음과 적당한 웃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도한 것을. 어떤 한 곳에 치우친 과도함. 오늘 특별히 우리는 뭐 지성의 과도함이나 뭐 의지의 과도함은 사실은 좀 별로 없고, 감정적 과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 과도함은요, 이것도 충분히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억제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뭐 어쩔 수 없어. 타고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 감정도 다 억제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할때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도 얼마든지 성도들은 지킬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골로새에서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좀 놔두고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그다음 뭐죠? 사욕이죠. 이 사욕이 그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로 나왔냐면 inordinate affection. inordinate affec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inordinate가 뭐냐면 과도한입니다. 과도한. 정상적이지 않은 과도한. affection은 뭐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사욕이 뭐냐면 과도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도한 애정이나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제 분노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합당한 것이랄지라도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어느 한도 이상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때도 한계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없이 과도한 것은 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감정을 감정에 대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분노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닌 거예요.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도 성경에는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을 하되 하늘의 원리에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 하에 통제가 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게 과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는 너무 기쁘죠. 자녀를 볼 때 너무 기쁘죠. 그 기쁨에도 과도함이 있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슬픔에도 과도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사가 극단적이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는 그걸 멈추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과도한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가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위에 있다 그러면 모든 건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의 원리를 알기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자, 누구죠? 불신자와 같은 슬픔은 금지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도 한계가 있고 불신자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소망 없는 자에 비해서는 훨씬 덜 즐거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슬픔이나 과도한 기쁨은 절제되지 않는 슬픔, 절제되지 않는 기쁨은 다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의 우리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나를 삼성제일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이 슬픔과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고통 안에서도 어떤 낙담 안에서도 욥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무슨 고백해야 되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거둬갈 때는 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주시는 분과 거둬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할 때는 우리에게 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그 열정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예화가 이제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이니까. 사무엘상 15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킨다 그랬습니다. 왕에서 폐위시킨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울을 사무엘이 되게 예뻐했거든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그것이 너무 근심돼서 온 밤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로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하나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는데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한 슬픔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점차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프죠. 여러분들이 그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들 그게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에 방해가 될 만큼이나 그 슬퍼하게 되면 그것은 과도하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18장이죠. 18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군사를 파견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성이나 보편적인 성은 성벽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개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해놔야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군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성을 치려 그러면 어쨌든 담을 하나 넘으면은 조그만한 운동장밖에 안 나오니까, 꼬랑밖에 안 나오니까 모든 성은 이렇게 두 쌍벽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 쌍벽으로 만드는데 이 두 문 사이에 이 그 어떤 정자 같은 게 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재판을 하거나 백성을 만나서 대소사를 이렇게 듣는 자리가 그 자리고,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저기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파수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다윗은 지금 군사를 파송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 루에 앉아가지고 계속 오는지 안 오는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느니라. 쭉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다름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25절에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함해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다윗이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군이냐면요, 파수꾼이 왕이여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이면은 승전보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승전보를 알려줄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전쟁이 나면 승리를 하면 한 명이 왕에게 다름질해서 승전보를 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 뒷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뒷정리를. 죽은 사람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적들의 뭐 그 물품들 있잖아요. 쌀이나 전쟁 도구 이것들 다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다 챙겨와야 되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전쟁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달려와서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 달려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 명은 도망쳐서 4분 5일 도망쳐서 그 성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다윗의 엄청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경륜, 연륜이죠. 26절에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는 거죠.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옵니다. 21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전쟁 나가기 전부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부터 전쟁에서의 승패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한 명이 달려옵니다. 아, 걔는 좋은 소식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아요. 뭐 그럼 그렇지. 뭐 다 아는 소리야. 재방송이야. 그런 정도로 말합니다. 28절에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하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29절에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을. 무슨 선택이냐 그러면요, 지금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이, 그렇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윗은 공적인 사람이에요. 공적인 사람.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것은 우리 승리했냐예요. 우리 승리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의 승리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다윗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다윗은 전쟁 전부터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고 또 진짜 이미 그렇게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가 진짜 다윗에게는 관심거리인 것을 이해가 됩니다만은 공적인 다윗이 승전보를 알리러 온 사람에게 네가 말하는 승전보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참 29절에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년입니다. 소년. 이 소년이란 말은 뭐냐면 내 새끼 압살롬 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 아이고 그 철도 없는 내 새끼 압살롬 잘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봅시다. 과연 압살롬이 철도 없는 그런 자였나? 사무엘하 14장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7절 봐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애가 넷이나 있어요. 아니 얘가 넷이나 있고 이런 사람한테 내 새끼라니. 내 꼬맹이 압살롬 잘 있냐?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과도한 애정입니다. 다윗의 과도한 애정이에요. 이 다윗의 이 과도한 애정이 바로 이 다윗의 집안을 박살을 낸 겁니다, 여러분. 박살을 낸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29절에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야, 내 새끼 압살롬 어딨냐? 그 꼬맹이 그 철부지 그 압살롬 어딨냐? 이렇게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한 영감님이에요. 왕은 왕이지만 허리는 굽었고 전쟁 나간 다음에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전쟁 나갈 때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 영감님에게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을 참아 못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 쏙 들어가서 다윗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느낌상 알겠더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령이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할때 이미 다윗의 마음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은 영감이 그렇게 빨리 떠오르잖아요. 안 좋은 건 그렇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번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왠지 2대 1로 역전당할 것 같다. 그럼 꼭 2대 1로 역전당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아마 뭔가 철렁거리는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30절에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면 물러. 그러니까 왕이 곧바로 옆에 가 있어. 이렇게 다급해진 거예요. 너 옆에 서 있어. 그러면서 31절에 구스 사람에 이르러 고하되 내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32절에 뭐예요? 관심도 없어요. 뭡니까? 왕이 구스 사람에 물때 소년 압살롬 잘 있냐? 계속 내 새끼 압살롬. 그 철도 없는 놈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내 새끼.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속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게 이 느낌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정신이 반쯤은 가버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많은 자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구스 사람이요, 여러분 이 구스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면 만약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우리 아군이 창세 개로 심장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그 위에다가 돌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미쳐버리는 거죠. 이 구스 사람은 그 모든 걸 빼고 그냥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저는, 이번에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경악을 금치 못했냐면요. 그 현장의 슬픔 그대로를 방송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보셨죠? 그거 보고 대한민국 5천만 사람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사고가 났다는 걸 크게 보여주는 것뿐이지 디테일하게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까지 보여준 줄 알아요? 어떤 뉴스에서는요, 그 배에 빠져있는 애가 엄마한테 전하는 목소리까지 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기자입니까? 매우 선정적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느끼지 못하지만 기자의 윤리는 그렇게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자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고가 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걸 인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슬픔을 우리 5천만 백성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우리가 정말 그때 힘들었지 않아요? 슬픈 사건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사고가 났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거나 죽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럼 안 보여줘요, 시체를. 너무 슬픔에 빠질까 봐. 시체가 있으면 덮어놔요. 왜? 너무 잔상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뉴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나간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구스 사람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이 죽은 사건을 선명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전사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얼마나 그 앞에 사람도 그렇고, 아이마하스도 그렇고, 이 구스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이 다윗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러나 그 위로가 다윗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그냥 이제 다윗은 모든 감정이 완전히 락다운이 딱 돼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긁면서 대굴대굴 긁면서 여기서는요 왕이 마음이 아파 문루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오르락내리락 이게 뭔지 압니까? 다윗이 성 위를 뛰었다가 왔다가 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압살롬아 왜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냐? 이러면서 다윗은 완전히 과도한 감정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과도한 감정에 빠졌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요, 압살롬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감정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낳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아이가 죽으려고 그럴 때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아이가 죽고 나자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시 본 업무에 들어갔던 다윗이, 냉정하게 찾은 다윗이 이걸 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난리를 쳐요. 19장 봅시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에게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승전부를 울리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서 모든 가족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성으로 들어갈 것 생각했던데 요압에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다윗왕이 성루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 이 정도 되면 그냥 오줌도 싸버렸을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고 다닙니다. 요압 장군 이렇게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도한 슬픔이 뭐냐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도한 슬픔은요, 여러분 눈물을 과도하게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울고 이런 게 과도한 게 아닙니다. 과도한 게 뭐냐면 통제력을 상실해서 이미 이성이 그 통제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의 분출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함으로 그것을 마음껏 발산해버리는 것이 과도한 거예요. 마음껏 발산하는 게 과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분노든지 낙심이든지 과도한 낙심, 그 우울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4절 말씀에 왕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공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생하고 돌아온 부하 직원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이 올려줘야죠. 그거 없이 내 아들아. 5절 말씀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여러분, 압살롬, 요압은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총사령관이지만 요압의 마음에는요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요압은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뭐냐? 자신의 성공 출세입니다. 자신의 성공 출세가 요압을 일하게 하는 것이지 다윗을 향한 그런 존경이나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요압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할 때 얼마나 요압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냐. 그럼 다른 아까 구수 사람이나 전령들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근근했는데 요압은 들어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당신 나라, 당신 성을 지켜주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왜냐 그러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은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왕정시대는요, 왕이 주인이에요. 왕이. 그래서 왕들은 뭐라냐면 내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그러니까 전부 다 왕을 어버이로 모시고 왕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이 왕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게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을 위해서 싸워줬건만 당신의 왕정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깨달아 보니 내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깨달아 보니 우리가 다 죽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만 살면 좋아할 뻔했네요. 왕이여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정말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정말 버르장머리, 정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좀 안아주고 이렇게 좀 해죽은 다음에 왕이요. 그래도 정신 차리면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정신 차리십시오, 삼촌 이러면서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나가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압살롬이 정말 요압이 정말 호통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게 뭐냐면요, 요압 말이 딱 맞아요. 딱 맞지만, 맞는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있는 불손함과 불공경함에 대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충고를 하잖아요. 맞는 말을 충고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을 충고해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서 맞는 걸 충고하면 그 미운 마음 때문에 벌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네 잘되라고 충고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미운 마음이 있어서 충고하는 사람은 그 충고가, 여기서 보면은 5절 6절의 말씀 요압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일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될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은 적군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이 아무런 감정 없이, 아니 심지어 비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줄 때는요, 좋은 것만 평가해 주는데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적들은 정확하게 나의 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네 이거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윗처럼 될 사람이고, 또 역으로 명백하게 옳고 명백하게 바른 것을 이야기해줘도 그 속에 미움과 빈정거림과 그 속에 불공경함이 있는 것은 그건 따로 하나님이 처벌하실 겁니다.
요압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도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이게 뭡니까? 아니 이 5절, 6절, 7절 이게 어떻게 밑에 사람이 왕한테 할 얘기입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군사들한테 환영 파티 해 주십시오. 만약에 왕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부하들을 환영해 주지 못하면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심한 고통이 기다릴 겁니다. 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어찌 부하가, 이게 어찌 조카가 삼촌한테 할 소리입니까? 요압은 조카인데. 그래서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 구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과도한 애정이었어요. 누굴 향한 애정이에요? 자녀를 향한 애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큰 그림에서는 밧세바의 사건의 연장선이지만 작은 그림은요 자기 아들에 대한 과격한 애정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정말 심하면 심할수록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필히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면 자녀가 짜증을 내고 자녀가 발버둥을 치고 자녀가 막 널브러질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러다가 이놈의 자녀가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성품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부모 속에 덜커덩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강제로 했다가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앉혀놨다가 이 녀석이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덜커덩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목사의 강론도 필요 없고 오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선생님에게 또는 학교에서 누군가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 짜증난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99.9% 여러분 자네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녀들은 사악한 애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에 맞게. 여러분 교회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가 뭐가 미워서 여러분 자녀를 옆으로 밀어놓을까요? 어, 짜증나. 안 갈 거야. 그러면 99.9% 여기서 0.1%는 이 땅이니까 완벽한 게 없으니까 0.1%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99.9% 여러분 자녀 사춘기잖아요. 걔가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딱 듣고 홍길동 집사 딱 마음을 딱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또 현실에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홍길동 집사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집에다 가훈을 만들어내. 가훈을. 세상에서 악한 것은 내 아들밖에 없다.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변명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자기 변명을 잘합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학교에서 인간관계 틀어지면 그것을 자기 위주로 만들어낸 것 천재가 바로 얘들이에요. 그 말씀 딱 듣고 와가지고 또 집에 와가지고 그래 네가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놈의 교사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자녀 주님의 말씀을 못 키웁니다. 정말 귀한 놈일수록 여러분 쪽쪽쪽 빠는 데서 좀 더 멀리 떨어지고 좀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자녀를 객관화시키고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게 키우는 훈련이 지금은 어려워요. 부모의 마음에도 짠한 마음이 있고 부모가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킬 때도 괴로움이 있어요. 이 자녀가 다른 아들과 다른 아이들과 잘못돼가지고 싸울 때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 잘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자녀 혼자 이겨내야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 자녀가 왕따 된다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왕따 돼요. 그거 여러분 자녀의 문제 99%예요.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왕따 되지 않도록 커나가야 됩니다. 엄마가 개입하고 뭐 햄버거 사주고 개입하지 마십시오. 개입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아까 봤는데 그래서 자녀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자녀에게 과도한 애정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봐봅시다. 골로새 3장 5절이죠. 5절. 그런즉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라. 여기서 아까 사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도한 애정 또는 과도한 보살핌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도한 애정과 과도한 보살핌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과도한 애정에서 내 눈을 들어서 이 과도한 애정을 좀 덜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그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죠.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못 봅니다. 못 봐요. 이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못 봐요. 이 땅에서의 슬픔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지 않고 이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이 일평생 살 때 하나 두 개씩 나타날 때마다 위의 걸 생각하라 말입니다. 하, 다윗이 이렇게 살았지. 다윗을 끌고 가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손길을 발견하라.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길을 발견하라. 나에게 지금 이 과도한 슬픔이 있는데 왜 이 슬픔을 주시는지를 그 손길과 섭리를 바라봐라. 그럼 너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차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